같이 목사님으로 드리고 수원교회와 문현제자교회 합병 감사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먼저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을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눈과 마음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 초원교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초장과 신만한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 복 있는 초원교회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리라는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앞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사강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주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가 외신 목사님과 외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또 우리 준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쉬모대로 보던 축복이 영육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더 많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도 정말 함께 하시며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우리 박병식 목사님 신원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정말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초월에 이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슬 내시고 이슬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정청장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어쩐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며 예배드린 모든 보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성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호세아서 1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있는데요. 우리 박지혜 집사님은 과거에 여기에서 주일마다 잘 섬겼던 분인데 지금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좀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크가 오늘 이상하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애를 먹이네요. 우리 추경호 목사님은 제가 다시는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저에게 세 분의 전도사님이 은성교회로 부임하고 싶다 이래서 전담 제가 선도까지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안 모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셔서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났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총회신학교에서 저하고 공부한 학우들이 많이 참석을 했네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박병식 목사님이라고 수업시간마다 여러 차례 전한 기억이 있는데 박 목사님 올해 연세가 80입니다. 모세가 8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배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셔서 초원의 이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는 그 부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렇게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호세아가 보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얼마나 아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분명히 팔렸을 텐데 몸값을 네가 지불하고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 선자가 겪는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고멜이 너한테 하듯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데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겠지만 너는 특별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네게 이런 불행한 가정사를 얽혀서 너로 내가 내 민족에 대한 내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런 불행한 가정을 네게 좀 갖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종종 한두 군데씩 그냥 소망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4절을 보면 4절이 별로 이 5절과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7절까지 봤는데 8절을 보면 바로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데번데 조금씩 몇 점씩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그건 세속적인 나라다. 나는 그 나라에 아무 기대가 없다. 너희들이 이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사회,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다. 그러나 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약 교회, 내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군데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느 때는 한 203mm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좀 많이 올 때는 305mm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 평균 강우량이 1200mm라고 하면 그 나라에 오는 비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로 갖는 당시의 두 가지 그들의 산업은 농업과 목축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물으면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이스라엘은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37도 이상씩 올라갑니다. 40도 이상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시리아에서 네바논에 이르는 긴 사막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에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3290m입니다. 해발 3290m니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뭐 연중 내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산은 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밤이 되면 찬 기운이 내려오는데 1도까지, 섭씨 1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심한 때는 영하 4도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럼 낮에 형성된 그 더운 기온과 밤에 헐몬산을 중심에서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슬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 이슬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만 군데군데 초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초원에서 가축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참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듯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된 어떤 지형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구약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한 지형 속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듯이 주님의 교회도 이슬로 오늘 우리에게 비유되는 한
없이는 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인력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교회의 어떤 위상을 그런 모습으로 죽였던 교회들은 지상에서 예배소 교회처럼 지상에서 촛불을 옮기고 다 사라져갔습니다. 절대 어떤 인간들이 교회 안에 내재하는 어떤 교회에 보여지는 그 특징들이 교회를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하고 그 영향을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인간의 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칼빈의 말씀을 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증거하면 그곳에 큰 성령의 영감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마음속에 큰 회오리 바람을 지듯이 이슬이 내듯이 그곳에 은혜가 내립니다. 성도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하나도 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첫째는 본인이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본인의 마음이 큰 두꺼움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박윤정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는 이해라는 말.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그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곳에 큰 응답이 있거든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이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러면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인데 나머지 시간은 사적 예배입니다. 밥을 먹어도 예배합니다. 전에 우리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할 때 하비칸이라고 하는 참 영향력을 주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신을 신고 다니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사적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림과 주님에 대한 소망이 떠나지 않는다. 시편 39편 7절에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이 말씀이 있는 구절로 은행에 제 비밀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그 은행에 가서 그 비밀번호를 우리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하면 참 은혜가 되고 또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돈을 저한테 주면 제가 순간이라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꾸적꾸적 허리문이 넣지 그 귀하게 생각 안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나의 사는 것이 주님께 있지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림없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렇게 사적인 내 예배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공적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공적인 예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사적인 예배가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선호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풍성해지고 이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초장이 이루어지고 초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초원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그가 백화와 같이 피됐고 그랬습니다. 백화와 같이 피됐고 백화와는 찬란한 순백석의 높고 큰 꽃입니다. 이 백화와는 보통 한 뿌리에서 50개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50개의 가지에서 백화와가 자랍니다. 백화와가 핍니다. 가지마다 꽃이 피는 게 그 특징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꽃들이 군락을 이루는 그 모습이 보통 오늘 이 성경이 말씀된 기록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요 장관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무슨 백화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가서 2장 2절 말씀 보면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와구나. 그 여자가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넘어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백화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초원교회 안에 지금 백화와가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로마서 4장 25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롭다 하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신제철 모든 죄를 다 대신 속량했고 내가 비로소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 사실을 보고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제철 목사님에게 내가 네 죄를 다 사했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적인 수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입니다 하는 그 선언과 똑같은 선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우리 죄를 묻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쫙 앉아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백화와가 지금 피어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초원교회 안에 이런 백화와가 매주일마다 더 늘어나고 가득 피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초원에 큰 나무로 상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배경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했습니다. 레바논의 배경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사실은 배경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사실 큰 나무인데 마치 백양목의 그 네바논의 백양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양목은 그 깊이 땅에 박힌 뿌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네바논의 백양목은 고산지대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얼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다른 나보다 훨씬 더 깊게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견뎌온 교회 모습입니다. 복음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교회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든든한 뿌리 위에서 견고하게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에서 많은 가지들이 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습니다. 감람나무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 올리고오일 한 병씩 먹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기름으로 짜면 풍성한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다섯 번째 안에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그것은 이 감람나무는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빌리면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쫙 뻗어나가는데 그 뻗어나가는 그 가지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성장해가는 모습이지요. 그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에서 네바논의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납니다. 네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나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이 짙습니다. 그 향기로 백향목에는 어떤 초미나 나무도 저 어떤 벌레도 그 쓸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랜 시간이 돼도 좀벌레 하나 생기지 않고 그것을 방 안에 판자로 혹은 기둥으로 마루로 놓으면 그래서 나는 이만한 향은 사람을 그렇게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백향목 나무 숲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너무 비싼 값으로 뭐 팔아라 하는데 그 네바논의 가난한 나라가 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향목이 그저 군데군데 있지 숲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거든요. 이 나무에게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한 조직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성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조직을 갖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에서 사방으로 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힘있게 절 때 견고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조직이 마치 백양목처럼 생명력 있게 유기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 모습 가운데 조직체도 조직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성이 있어야 된다. 뿌리는 견고하고 나무는 단단하고 그 가지들은 감람나무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합병된 것을 감사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한 교회로 조직이 됐습니다. 진정한 합병은 단순한 조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합병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됐다. 이제는 제대로 조직이 됐다.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합병된 교회들이 얼마나 가서 쉽게 이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조직으로만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을 저분은 돈도 많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교회를 나갈 것 같다 해서 장로를 세우면 하나님 그 바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직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요? 교회 타락의 첫째가 성직이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남발되는데 그것을 교회 타락의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교회 사자 영국의 커닝함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집사, 권사, 장로들이 남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마치 여기 멋지를 하면 이 책상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 책상처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조직이 조금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나무와 같은 조직이에요. 나무. 그것도 그냥 여기 잘라놓은 나무 말고요. 정원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나무 같은 것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씀으로 다지고 다져가는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듯 선한 영향을 멀리 드러냅니다. 향기를 바라는 유기체로 우리 초원교회는 힘있게 앞으로 그 복음 신앙 위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한강남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바라는데 내 마음에 반영옥 같은 향기가 바라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지막 시대를 진행하면서 초원교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원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가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나무는 사망인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큰 나무가 초원에 지금 서 있는데 그 나무 밑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그늘에 피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보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말씀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서 있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교육계로 경제계로 문화계로 뻗어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필리핀처럼 되고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성국가 화려하고 여기저기 뭐 지려서 크라이스트인데 그들은 지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시간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가 수태해지고 그러면 교회, 이 나라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이 그 자기 몸 대신 교회 위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선 길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만, 이 나라가 이상하게 주님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주님은 이 세상 위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겁니다.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교회를 충만케 할 때 그 충만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나라가 받은 복이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향내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그들이 교회의 깊은 관심과 친근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라 놀랍게도 돌아온 그들에게서 영적 소생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7절에 보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것이라. 놀라운 모습이죠. 곡식같이 풍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봄이 되면 곡식을 뿌리면 곡식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소생이 됩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면은 풍성이 되거든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냥 곡식인 줄 알았는데 그 곡식이 소생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듯이 꽃이 피고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큰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향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곡식이 소생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듯 영적 소생이 초원교회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듯이 사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소리를 안 내도 그 소리가 소리 없이 밖으로 들려오고 그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대단한 기대와 소망을 갖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와 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초원교회의 그늘 밑에 이 지역에 많은 지역이 초원교회의 그늘 밑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늘 가운데서 소생의 역사가 포도나무 꽃이 피는 같은 역사가 그늘 속에서 마침내 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그들에게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났대.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원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 가시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슬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짐승도 기를 수 없듯이 오늘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 살고 또 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 위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나무가 견실하게 자라가고 사방으로 가슴이 퍼지고 감남나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거기에서 레바논의 향내가 등처럼 이런 나무로 초원교회가 성장하며 마침내 그 그늘 밑에 한산이 들어오고 그늘 가운데서 곡식이 수생하듯이 수생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듯이 꽃이 피고 마침내 그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님의 향기가 높이 드러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초원교회로 주님께서 분명히 붙드시고 역사하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합병 감사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 연세가 적었으면 오늘 절대 안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위험하니까요. 가깝게 아주 제일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귀한 목사님인데 노회와 교단을 위해서 참 힘있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참 복된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양양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마쳐야 되겠죠. 축하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웬만하면 빨리 마치도록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것은 이 두 교회의 합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분회장으로서 본의 아니게 두 교회가 합병하는 일에 뭐 중개인 비슷하게 들어섰어요. 그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빨리 마칠게요. 전혀 양쪽 교회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중간에 있게 하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두 개가 합격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축하할 일은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사실은 좀 그릇이 큰 그릇인데 그 그릇이 좀 작게 목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옆에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목사님과 한 25년 동안을 같은 노예 또 같은 시찰 또 같은 선교회속에서 일을 하면서 아 신목사님이 좀 큰 교회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제목인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뭐 여기도 뭐 그래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그동안 그 훈련받은 실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신 목사님 목사가 되고 나서도 신학 석사 또 철학 박사 과정을 다 이수하시면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고요. 책도 뭐 20, 30권을 출판을 하셨고 또 여기저기 신학교 가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어쨌든 참 실력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실력을 그냥 묵혀두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분인데 좀 더 넓은 데 와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초음교회 있을까? 다른 데 가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그런 교회 성도님들인데 이제 훈련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죠?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나 초음교회 성도들이 더 넓은 곳에 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동안의 어떤 노력의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신 목사님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돕는 것, 또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는 것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걸로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시라는 거죠. 많이 하시고 또 이 선교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직접 필집회나 선교도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도 또 도와주셨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선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나갑니다만은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런 귀한 목사님인데 앞으로 이제 더 큰 사역을 통해서 선교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 알고 축하를 드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설교를 하신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